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커피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거 마시고 추위를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고 저희는 박근혜가 저 자리에서 퇴진할 때까지 할 거고요. 퇴진해도 무언가 미진한 게 있으면 또 계속 할 거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성취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.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분을 붙여주시는 정말로 감사하거든요. 이런 시민들의 힘이 모여서 진상규명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구명조끼 퍼포먼스를 도와주러 나왔는데요. 세월호 희생자들을 좀 기억하기 위한 기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이 지금 이 사태를 조금 표현하기 위한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아니면 되게 고생 많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봉투 보면 거기다 버려 주시니까 감사하죠. 네. 항상 독려해 주시고 하니까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내려오고 할 때까지는 아마 계속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.